헌법 제11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자, 특별법원, 군사법원, 특별법원의 의미 뒤에서 같이 보실 거예요.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아, 군사법원도 최종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는구나. 3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4항,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일반인들의 범죄 중에서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일반인이 범한 범죄 중 이런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헌법에 단심으로 하는 경우가 규정돼 있어요.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형에 대해서 헌법의 규정이 간접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제도의 간접적 근거 규정이라고 보통 요 110조 사항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110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원이라. 자, 특별법원의 개념 표지. 1.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법원이거나.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를 특별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앤드로 연결되지 않은 거 또는 그래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법원을 특별법원이라고 부르고 명명하기를. 그 다음에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가진 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특별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원의 의미가 이런 걸 특별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 아까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군사법원은 보시면 재판이 법관이 자격이 없는 국군 장교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특별법원이다. 그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령부에서 법무부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사병들이라든지 장교들이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그 간통으로 그때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범죄들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저희 이제 제가 있던 그 사령부에 그 군 검찰관실이 있었고 군 판사실이 있었는데 그 재판석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판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 군 판사님은 군 법무관 시험을 합격하신 그 소령님이 이렇게 하셨고 여기 이제 그 재판장이 그 요 양 옆에 앉아 계신 좌배석 우배석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심판관이었는데 장교 중에서 그러니까 사법 시험이라든지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장교 일반 장교 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에 근데 요 분들이 군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군 장교에 의해서 임명되는 요 군 심판관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국군 장교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헌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특별법원이다. 자, 저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사법원의 경우에. 그래서 특별법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아까 봤죠?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일반인들이 군사에 관한 간첩죄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사형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는 단심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요 경우에 군사재판은 전형적인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요 군사법원에서 끝나버리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관의 자격이 있지 않은 사람의 희생에 진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원이고 요 비상경험의 군사재판은 대법원으로 최종심을 하지 않고 그냥 군사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원이라는 그 두 가지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 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법원의 구성. 그래서 재판관이 군판사하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 법무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이 임명.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통과해서 그 3년으로 단기 장교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그 간부들 중에서 그 군판사들 중에서 그다음에 그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10년을 장기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연수원도 다 그 마치고 이렇게 일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법무관들이죠. 그 지금 요즘에 유명하신 분으로는 그 군 법무관 시험 합격에 그 최강욱 지금 청와대 그 공직 기관 그분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그 최강욱 변호사하고 요즘 TV에 많이 나온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그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장기로 10년 이렇게 재직하신 분이죠. 그분들은 일반 법원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 법무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심판관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러니까 군사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때 좌배석, 우배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요 심판관으로서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특별법원이라 한다라는 거. 근데 군사법원의 삼심제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고등법원 아니에요. 대법원. 요렇게 삼심제로 가요. 아까 보시면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고심, 삼심제 그 끝에, 맨 끝에는 대법원이 해야 되지만, 2심까지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외. 비상경험의 군사재판은 아까 단심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군인 공무원의 범죄야 일반인이 범한 죄 중에서 뭐 간첩죄 등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단심제가 가능한데 아까 이제 기억해 두시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단심 X, 경비계엄에서는 단심제 X. 왜냐? 비상경. 계엄은 경비계엄하고 비상경이 있는데 비상경이 더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그 단심제가 비상계엄의 군사재판 되는데 경비계엄에서는 X. 그래서 이렇게 그 틀리게 구성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10조 사항 단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간접적 근거로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는 인정하고 요 규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자, 재판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이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군판사는 각군 참모총장 영감급 이상의 군 법무관 중에서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자, 그러니까 군판사하고 다시 자, 재판관이 군판사하고 요 심판관으로 이렇게 규정되는데 이 중에서 요 군판사는 아까 이제 그 법무관 그 자격을 가진 중에서 임명하고 요 심판관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관할관 임명을. 근데 이 장교의 요건이 무슨 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 장교 중에서 임명하는.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법관이 아닌 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특별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법원의 경우 재판관은 군판사와 보셨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원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 자, 이렇게 헌법 제110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